이런 게임들 많이 해보셨나요? 프랑스 지가믹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원목으로 되어 있는 추상 전략 게임들인데요. 보통 2인용 게임이고 원목으로 만들어서 고급스럽고 간단한데 재밌고 이런 게임들이죠. 자, 오랜만에 그 라인업에 새로운 작품 하나 나와서 보여드릴게요. 스쿼드로입니다. 자, 먼저 말 5개씩 나눠가 주세요. 말에는 방향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출발선인데요. 출발선을 기준으로 정면을 보도록 한 사람은 이렇게 세로로, 다른 사람은 가로. 이렇게 하면 준비가 끝납니다. 자, 자기 차례가 되면 게임판에 아직 남아있는 자기 말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. 그리고 이 말을 움직입니다. 얼만큼 움직이냐면 이 출발점에 표시되어 있는 점 개수만큼이요. 이 경우에는 3개요. 한 칸, 2칸, 3칸 이렇게요. 2칸도 안되고 1칸도 안되고 정확하게 3칸 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상대 차례가 되는 거죠. 얘는 몇 칸을 가야 될까요? 2칸 이렇게요. 자, 그리고 이제 게임의 목표라면 지금 이 말이 3칸을 전진한다면 여기까지 가게 되죠. 반대편. 반대편 끝으로 가면 말을 이쪽으로 돌려주세요. 그리고 앞으로 이 말은 요만큼씩 움직이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 말은 게임판에서 제거. 그래서 총 4개의 말이 제거되면은 게임에서 승리해요. 자, 그런데 한 사람은 가로로 움직이고 한 사람은 세로로 움직인다면 중간에 말이 서로 부딪히거나 그러지 않을까요?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한번 볼게요. 자, 이제 이 친구의 차례인데 이 말을 움직인다면 정확하게 상대랑 같은 칸에 떨어지게 되죠. 그리고 이 말을 움직인다면 상대의 말을 넘어가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상대의 말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 칸이 남더라도 더 가지 말고 상대 말 바로 뒤까지만 가세요. 그리고 추월당한 상대 말은 잡힌 것이 돼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옵니다. 아하. 그리고 이 말을 움직인다면 이렇게 두 칸을 가겠죠? 이렇게 상대 말하고 정확하게 같은 칸에 떨어지는 경우에도 한 칸 더 가서 상대 말 바로 뒤칸까지 가세요. 항상 잡을 때는 상대 말 바로 뒤칸. 그리고 잡힌 말은 출발점으로 반환점을 돌아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말을 잡는 경우, 이 경우에는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반환점까지만 가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말은 두 칸씩 움직이니까 이렇게 두 칸 가고 다음에 두 칸 가고 다음에 두 칸 가서 방향 바꾸고 그 다음에 두 칸 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지만 상대의 말을 잡다 보면 반환점으로 들어가고 칸이 남는 일이 생깁니다. 자, 이런 경우에는 칸이 남더라도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반환점까지만 가서 돌리고 차례를 마치세요. 규칙은 이게 전부입니다.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도 기억나시죠? 예, 이쪽까지 갔다가 돌아온 말이 4개가 되면 게임에서 이겨요. 여기까지 스쿼드로였습니다.